부따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애 실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21품인데 열애 실력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위실력함을 나는 이 정도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것은 신통한 힘이 얼마나 많은지 본래 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근본에 여러 가지 이제 신통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처님의 위실력함은 이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그 실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대요. 혀를 한번 턱 튕겼는데 범천까지 올라갔어. 혀가. 혀를 한번 빼가지고 이렇게 턱 이렇게 내밀었는데 범천까지 혀가 닿았다. 그러고 이제 손가락 한번 툭 튀겼는데 아기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33천이라는 아주 천상세계까지 그냥 다 비춰봤다. 이런 이제 그건데 이거는 신묘허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자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저녁에 제사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장도 봐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누가 뭐 집에 손님이 올라 있는데 휴가를 며칠 날 갈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그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제어하고 싶어도 우리 그 보살님이 제어하고 싶어도 그 속은 못 제어하잖아. 그게 허공의 자리예요. 그게 허공이다. 그래서 범천까지만 가요. 여러분들 몸은 아는 데까지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 그래서 10살 먹으면 10살 못 만큼 20살 먹으면 20살 못 만큼 30, 40, 50 먹으면 문 만큼 알고 살아간다. 모르면 못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생이 지지라 해서 전쟁에서 좀 가져온 나르마리가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 보면 아주 뭐 6, 7살도 안 되는 게 조선에 없는 말을 다 하고 다 알아 이야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야, 얘가 뭐 저런 애가 있노.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생이 지지라 전쟁에서부터 가져온 나르마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이 지지라 해서 이 세상에 와서는 또 뭐예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석박사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받치면 석하고 때리면 박하고 익한다 그러대. 그래서 석박사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것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기, 요걸 학기 지지라는데 배우고 따라서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위 지지라 몸으로 부딪히고 익힌 거. 그런데 학기 지지는 때에 따라서 공부하고 공부 안 하면 다 나와버려요. 잊어버리잖아. 근데 생이지지와 권위지지는 몸으로 익힌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실전이 중요한 거다. 인생살이는 연습이 아니고 인생살이란 뭐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삶을 살지언정 오늘이란 날은 가고 나면 다시는 내 인생이 없는 날을 우리가 살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누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전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그래도 복력을 지어놔서 열애 실력품을 여러분과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복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생에 지어놨는 뭐예요? 생이 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전생에 지어놨던 생이 지지로 오늘은 동업 뭐예요? 정수하는 같이 공부하는 사이니까 동업 정수하는 이런 사이로서 열애 실력품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부처님을 다시 찬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공의 자리는 하늘을 쳐다봐서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허공이 아니라 나의 마음자리 신묘는 허공이다. 내 마음자리도 그와 같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법력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소갈머리마트도 고치면은 다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다. 이 수용 안 되는 게 뭐고 내 소갈머리가 좁아 빠져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날은 보면 낙타가 바늘구녕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그 바늘구녕조차도 내 소가지가 나면은 그냥 메꿔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래서 무명중생이라 그래요. 참 어둡고 그냥 어리석고 어리석은 놈이 똥낀 놈이 화낸다고 화잘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가 지 스스로 어리석음을 뭐예요? 가루기 위한 어리석은 짓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화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나의 어리석음이나 생이지지나 전생에 가져온 아르마림보다도 학이지지다 이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도 정말 여기 이 순간 여기에 앉아서 권위지지요. 몸으로 정말 때우고 몸으로 익힌 이 습관이 여러분들과 나를 무한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법화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은 뭐였나? 만사만생이라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육도중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도중생하고 만사만생하고 살다 보니까 한번 이놈 옷을 한번 갈아입고 나면 퍼리기 싫어가지고 80모도 내가 언제까지 산다 카더라 물어봐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내 이거 낫는가 안 낫는가 물어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내 노력하기에 달리다 하지만은 참 노력하기는 여러분들이 적게 해봤느냐.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업력이다. 그러니까 업력이 있으니까 뜻대로 잘 안 된다. 겨울에 씨 뿌려서 겨울에 씨앗이 올라오는 거 봤느냐. 그것도 하우스 내에 온도 맞춰주면 올라와요, 요즘은. 근데 그냥 바깥에 노지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먹으려 하면은 아주 봄을 기다려줘야 되고 그 눈비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그냥 뭐 쇼부 다 볼 것처럼 설치지만은 산 넘어 뭐가 있던겨 또 산이죠. 물 건너 또 뭐가 있던겨 물이 있지. 괴로움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자리 비우지 않고는 고해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비우는 자리가 바로 뭐고 신묘 허공이고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쓰는 거고 부처님이 혓바닥을 냈는데 범천까지 이르렀다 하면 뭐 그럴까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은 거기까지 턱 치다보고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을 때 진짜 불자라 하는 거지. 앉아갖고 세상에 이런 황당한 무기한 소리가 라고 한다면은 그 양반은 만사만생을 앞으로 또 만사만생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만사만생하고 살다가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법화경을 더군다나 열의 실력품을 논한다라는 것은 만사일생하는 삶이다. 이제까지 만번을 죽었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천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보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상라가정이라 구품연대 좋은 데 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또 동수정업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계바늘은 멈췄는데 세월은 왜 고장도 없냐는 소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시계바늘은 멈췄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세월은 가다 보면 또 세월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내 세월이 될 때까지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있는 세월 그거 짧은 세월 그거 갖고 이야기할 거 뭐 있나. 범천에서나 제석천에서나 내려다보고 33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우주 전체에서 내려다보면은 100년살이 그거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의 급수를 따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수억급 전에 미생급 전에 아니면 항아사 모래알 수보다 더 이르기 전에 이렇게 끝없는 세월을 아주 우리가 셀 수 없는 수학으로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이전부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경전마다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수억급 생을 여러분들도 살아왔는데
단 뭐하고 살았느냐? 중생의 업력으로 그 육도 중생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만사 만생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미혹을 벗어 던지고 그 미혹 벗어 던진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심는 거예요. 이 자비광명을 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요즘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가 돼. 네. 네. 지금 뭐 오늘부터 강력하게 정부에서 시행을 한대요. 네. 200만 키로가 남아 이제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시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좀 덥게 살더라도 공장은 싱싱 돌아가야 되는데 네. 오늘 오다가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공장을 그냥 20% 15% 강제로 전락하게끔 만든다 하니까 그 강제로 전락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정에 좀 전기 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15% 전략 안 해도 공장 잘 돌아가고 나는 15% 좀 덮어가지고 그냥 공산품 잘 쓰면 안 되나? 네. 그죠? 네. 그게 공생하는 거고 그게 서로 또 도와서 상생하는 거고 그게 또 너와 내가 없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거 참 할 줄을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 내가 참 말을 잘하지요. 예. 응.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실력이 이렇게 위실력한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모르고 묻어두고 덮어두고 만사만생하는 삶을 살았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고 일찍이 집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부처님이 비교하기를 그래놨어요. 집 나온 지가 오래돼서 고아로 산 지가 오래돼서 지가부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엄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철대가리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눈칫밥만 먹고 살아서 눈치는 또 팔다이잖아. 네. 저 오줌에 도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아, 저거는 좀 내가 옆에 가서 비비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참 잔머리는 기가 차게 돌아가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아둔하고 어리석고 그걸 보고 뭐 우매몽매하다. 참 그걸 보고 용렬한 근기라 하는 건데 진실된 깊이 있는 큰 우물에 그 찬 여름에 먹는 시원한 물맛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또락물에 흘러가는 그냥 답답한 물만 먹어본 놈이라 그 지가부지가 그렇게 시원한 물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부지가 그렇게 정말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 지혜가 많은 줄을 몰라서 그걸 묻어놓고 덮어놓고 어쨌든 지머리 굴러가면서 일일 품팔이가 산락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늘 하열한 근기라 하고 용렬한 근기라 하고 참 박복한 근기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근기에 들어가노?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박복한 근기요 하열한 근기요 용렬한 근기지 그 근기가 그 근기지 잘했으면 그래도 대통령이라도 한번 할 거 아니오? 근기가 좋았으면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그릇을 넓히는 거다. 열의 실력품에 그 열의 어떤 그 위실력한 그 힘을 보고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저거 당연히 내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다 보면 늘 그 아버지 보호 속에 사니까 그 아버지의 가피를 입고 살게 되잖아요. 네. 아버지가 잘 살고 거부장자인데 여러분을 내피를 나눠놓고 남대문 가가지고 골라 잡아 2천원, 3천원 그거 하겠느냐 이거요. 에? 그런 거 사주겠느냐. 그럼 오단불이 필요하더라도 골라 잡아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거로 갈아줄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요번에 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뭐 박사들이 할 게 되게 없나 봐요. 요즘은 연구를 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 해조류 쪽에 어떤 그런 어떤 성분이 많이 나오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잘난 부모, 잘난 부처님을 아버지로 썩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함을 어머니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내 세포 속에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유전인자가 아주 이렇게 빽빽히 백해 있어야 되는데 오다가 한 게 있고 가다가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채리는 거다. 네. 이제
내가 갈구하고 염원하고 아주 지극하게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법을 받아들여서 지극히 그대로의 그 삶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유전인자가 늘어나고 세포는 뭐를 한다? 증식을 해요. 그죠? 증식해서 시큰 증식해갖고 죽어붙는 놈의 세포는 뭐가 돼요? 때가 돼갖고 더럽다 갖고 벗겨내잖아. 그런데 부처님의 세포는 자꾸 확장 증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도 있고 내 주위만 입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있고 그 실력, 열애의 실력이 우리 함께 입어서 정말 제대로 된 불자의 도리로서 살아가면은 내세는 득작불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열애의 실력을 믿어라. 열애의 위신력함을 믿어라.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복해가 왕량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가진 것 없이 오히려 면행종,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인데도 그 이야기를 아무리 귀에 낯가리가 벗기고 못이 벗기도록 이야기를 해도 와 뭐 알아듣노?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극하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복해와 왕량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열애의 실력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열애의 실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처사님인데 가서 열애의 위실력함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보여봐라. 뭐 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라도 뚝뚝 떨어지는 정말 미묘한 향이 되는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을 해놔도 내가 당신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막 차리는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맛이 있겠나 없겠나. 대충 하나 무라이크하고 처치를 주이게. 야, 밥맛 없어 못 먹겠다.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밥맛 없어 입맛으로 무라이크하고. 입맛 없으면 뭐 어떻게 먹을까. 안 죽으려면 무라. 흑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어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당신 위해서 정말 하루를 기다린 것처럼 좀 아니더라도 인생은 연극이라 했는데 보살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신랑인데 여우지도 안 하면 어디가 여우지도 안 하면. 네? 그죠? 그러니까 할 때 하고 그걸 보고 앉을 자리 앉을 줄 알고 설 자리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때 가갖고는 하는 거예요. 어디가 물 좋다까지 수박 호박 다 찾아갖고 하이고 캐도 이방 저방 다 댕겨봐도 뭐 댕겨도 서방이 제일이란 거다. 응. 내가 신의 스님이 돼가 아는 거 많습니다. 이방 저방 다 댕겨봐도 서방이 제일이래.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위해 받느냐. 정말로 이 여름날을 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남편을 시봉해 봤느냐. 그리고 자식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 남편은 그냥 멀리하고 자식은 그렇게 이럴 요지같이 귀하더냐. 그러면 그 남편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자식이 있었느냐. 내와 남편이 있어서 열애의 실력으로 자식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만 중요하고 껍데기는 필요 없대. 이 누말단 거미자식이가 거미자식. 거미는요, 엄마가 거미 새끼를 쫙 이래 뽑아놔 놓잖아요. 거미 새끼가 다 되어서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면 엄마 몸부터 어미거미 몸을 싹 잡아먹고 지구들이 탁 나간대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거미의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남편은 잡아먹어버리고 자식만 보고 앉아있을라 하노? 그렇잖아요. 돈 벌어다 주고 나가서 굽은 소리에 흑하면서 상사 눈치 보고 운을 내고 알바치고 이런 소리 들어봤죠? 네. 윈을 내고 알바치고 눈치 코치 봐가면서 염치로 갖고 돈 벌어 왔는데 그 돈 벌어 준 거 그 돈은 좋고 그 남편은 그냥 더럽다 시끄러 소리가 나오느냐 이거요. 에이? 생각 좀 하소. 각성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편이란 존재를 만나서 내 스스로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천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면은요, 그 남편은 누집 남편인데 밖에 나가서도 존경받고 위엄 있게 살아요. 내가 내 것을 천대하면 남도 내 것을 천대하게 돼 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남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게 철학인데 이건 부처님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실력, 우리 열애의 위실력한 신통력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우리인대화가 딱 가졌으면은 열애의 신통력도 여러분들마다도 다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신통력을 쓰느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저 남편 뒤에서 아주 그냥 시봉하고 저 남편을 그늘에서 내가 성공하고 저 남편 위해서 저 남편이 성공한 그 성공으로 내가 맛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수 없는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내 남편 출세 안 시키겠느냐. 그죠? 네. 그렇게 출세 시켜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먹을 생각해라. 그리고 항상 하늘같이 떠받들어라. 내가 하늘같이 떠받들으라는 소리는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내 역시 하늘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주라는 소리는 그거예요. 네. 내가 부처님을 위해 주고 부처님께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니까 내 인대에 뭔가 또 꼬물이라도 떨어지고 그 가피라는 것도 오지. 그거 없이 뭐를 믿지도 않는 인간인데 그거 줄 인간이 어딨노? 그거 줄 사람이 없다. 내가 먼저 귀의하고 내가 먼저 의지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공경하고 공양하고.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 보면 뭐 다 큰 딸들도 그렇더라 보이기대. 지가 아버지인데도 어 와 왔다 반말 찍찍거리고 해서 보이. 참 문제 있다 있기대. 그리고 지가 어머니도 거의 그런 사람들은 반말한다는 소리. 뭐 서울에서 바로 놀아오면 사르기 반만 못 나간다 카디만. 그러니까 그런 반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남편을 공경해 주려면 내 자식부터도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존댓말 쓰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그렇게 육도 문자 쓰던 남편이라도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내 스스로 그 남편 위해 주니까 그 남편도 내인데 그 다음에 반말 안 해요. 가는 것이 고의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 주먹이 나가야 나무 눈태이라도 빠진다.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실력이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게 신통한 것이 뭐가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은 내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력이에요. 위실력이라 그러잖아. 네. 위실력하는 것은 공한 도리에서 나오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실력이라 해요. 실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있잖아요. 무식한 놈은 힘 쓴다고. 그러니까 힘 쓰는 것보다 꾀 쓰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꾀 쓰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게 낫고 머리 쓰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지극한 부처님의 도리 쓰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속에 들어있는 뇌에 정말 어떤 신묘허공한 그 신통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쓰는 게 어떻게 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리가 바뀌어지고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게 얼굴이 하나씩 피어나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얼굴이 풀이 쭉쭉그리하고 그냥 뭐 참 줬던 것도 빼앗들어보고 싶은 얼굴이 되면은 그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랬노. 열애의 위실력한 신통력한 마음은 쓰지 않고 꼬리한 심보만 써져있기대 그런 얼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열애의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즉소즉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애의 실력인데도 이것이 저 멀리 있고 이것이 뭐 부처님 거고 내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써먹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써보시소. 열애의 실력, 신통력은요, 신통력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탁 움직이죠. 그럼 그게 타심통력이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지지난주에 강의 때 부처님의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몸으로도 너의 귀는 뭐가 돼요? 아기 지역부터 우리가 이제 재석천까지도 다 보고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귀와 눈과 코와 혀와 입과 몸, 뜻이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육신이지만도 그 속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열애실력품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 부처님의 위신력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위신력한 힘을 믿고 따라서 그 힘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 가정에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냥 칼이 안 들면 어떡해요? 썰다가 잘 안 들면은 갈아 쓰면 되잖아. 그런데 갈아 쓰는 것보다는 또 새로 사는 게 더 잘 뜨지.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칼이 좀 잘 안 드네요 하면은 썩썩 남자의 팔심 싱글로가 또 갈아주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신통력이지. 말 잘해가 뺨 맞는 법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치고 여우같이 말 잘 못하면 그것도 참 문제 있다고 봐요 나는. 네. 그 아무데 가가 딴 데 가가지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말 잘하는 거 그것도 정말 타고난 재주고 생이 지지더라고요. 전생부터 가와야 하는 거지. 이 생에 뭐 좀 조금 배워가지고 바로 말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말 못해요. 더 말을 못하고 버벅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전생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기서부터 쌓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얼마나 더 못 살겠노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복을 쌓고 여기서부터 지혜를 쌓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부처님의 삶을 산다면 정말 다음 생에 가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고 누린 만큼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열애의 실력품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 가져와서 정말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누려볼 수 있는 게 열애의 실력품이지 정말 열애의 실력품이라 하니까 부처님의 실력으로만 생각하고 내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애의 실력품이라는 자체가 이와 같은 위실력이 각각의 불자로서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음력에 의해서 가려져서 미혹에 의해서 가려져서 전생에 가져왔던 음력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쓰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이거 가려내서 바로 쓰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를 대접해 주려면 내가 내 주위부터 먼저 대접해줘라. 말로 대접해주고 생각으로 대접해주고 실천으로 대접해주고 행동 따르지 않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다. 그래서 행도이라 그랬거든요. 행하고 도리를 지킬 줄 알 때 그게 불자라는 거지 행동 없이 그냥 틀은 것 많고 풍을 막 자르는다고 명월이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공산 명월이라고 되는 거잖아. 풍을 막 자르면 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불자의 도리로서는 어떻게 사느냐. 믿고 그다음에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공부하고 공부해서 남주나 남 사실 줘야 되는 게 공부예요. 네. 응.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했으면 공부한 대로 행해라. 네. 그것이 네 박자 인생이에요. 네. 응.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네 박자 인생은 왜 나온 게 아니다. 불교적인 철학이 담긴 네 박자가 그 노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네 박자 인생이 되려면은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이해하는 공부하고 행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불법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벌써 상나가적인 생활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구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놈인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약을 갖다 놨는데도 먹고 안 먹고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내가 강제로 떠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도 또 방편을 썼어요. 먼 나라까지 가서 사람을 보내가 야야 너가 아버지가 죽었단다. 그래 죽으면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약 먹으면 너가 돈 정신 바로 돌아온다 카더라. 그까 예 이거 이미 죽을 것 하고 묵은 놈은 또 낫고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 리가 있나 묻고 낫고 이래도 낫고 저래도 낫고 여러분들 생활이 나아지고 부부 사이가 나아지고
그럼 자손하고 사이가 나아지고 사회생활의 사리가 나아지고 그보다 더 좋은 사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불교를 믿는 것이 생활 속으로 오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실천하는 불교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무럭무럭 가지가지 요소요소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막 꽃처럼 피어날 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복력이 증장되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회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제발 여러분들 연세 많아지면서 옷이다 뭐다 많이 갖지 마세요. 그 법정 스님은 가사함불 쏙 거치고 한 가시던 겨, 그죠?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이 참 장롱 속에 철철이 옷을 해놔도 죽을 때 되면 죽었다 하면은 이틀이 못 가가 싹 내삐려뿌고 하나도 없다. 이게. 그거 다 낭비야, 이가. 그게 소욕 지족하게 살아라. 나에 대해서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게 가지고 적게 입고 적게 떨구고 적게 살면은 그만큼 복력이 증장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삭칠 때 우리가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상나가정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봤습니다. 그래 경전 끝에 이 경전을 찬탄하고 유통하고 부촉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거를 잠깐 실어서 부처님이 보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을 지니는 이는 모든 법문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들을 들을 말을 잘하여 담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공중에 불 때 어디나 걸림이 없듯이 예래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의 연설하신 경전이 인연과 차례로 알고 뜻을 따라 실상대로 말하되 해와 달의 밝은 빛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이 사람이 세간에 다니면 중생의 어둠을 능히 없애고 한량 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구경에는 일승에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이는 이런 공덕과 이익을 듣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니라. 이런 사람들은 불도에 이르는 것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열애신력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믿을 때 열애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도리를 하고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아들 며느리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줘야 될지 항상 걱정이에요. 아들 며느리 있는데 어떤 좋은 말을 해야 될지. 살아가면서 예. 그냥 어떻게 좋은 말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보살님이 노파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파심은 늙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잘 안 해줘도 큰놈들은 잘 알아요. 그러고 사는 것도 엄마의 사리보다도 더 잘 사는데 대신에 어머님이 바라는 삶은 뭐고 며느리가 나를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가 나에게 자주 문안하고 며느리가 나에게 자주 하고 아들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가인겨. 보살님 바라는 게 그건데 그거는 숨겨놔놓고 어떤 좋은 말을 할겨.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인데 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네. 맞잖아요. 네. 칭찬해주면 돼요. 아이고 야야 왔나. 아이고 야야 가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바라는 게 없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저놈을 이렇게 깨웠고 이놈을 이렇게 깨웠고 과도 그렇게 컸어요. 과집 며느리도 그렇게 켰다고 단 딸이고 아들이었을 뿐이지 그 집엔 더 억울하잖아요. 새가 빠지게 20몇 년 공부시키고 믿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거기다 살림까지 확 띠갖고 시집이라고 보내줬는데 그 양반이 생각하면 허폐가 히뜩 디비질 건겨. 그런데 대신에 나도 딸을 가졌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인데 어떻게 하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그래, 칭찬만 자꾸 해주면은 그 자식 알아서 살아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그것이 맺히지 않아야, 나중에 우리 보살님이 죽고 난 뒤에도 자식이 잘 풀린다. 원계를 짓지 말자. 내 자식 키운 것만큼 내 며느리인데 받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받는 거 다 좋은 거 아니다.
촉수해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누가 여 또 보이 게 받았다가 감옥 가대 보이. 그죠? 누가 또 어떻게 뒷구녕에서 받았다가 또 감옥 가더라고. 이게 받는 게 며느리인데 받는 것도 투명하게 받아 있어. 그러면 아이고 야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줘도 그만인데 주고 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열심히 하고 살아라. 나는 네 믿는다.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 믿듯이 나를 너를 믿는다. 네 역시도 절에 한 번씩 가서라도 부처님의 그 공덕을 믿고 지혜를 닦아서 네가 더 살아가는데 네 사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심어주소. 그것은 살짝이 양념처럼 잡고 한 번씩 툭툭 치면은 절대 딴짓 안 하고 할렐루야 이거 안 합니다. 교회 안 간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불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할매들만 가서 절에 앉아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살님이 물으신 답이 결론은 그거예요. 자식 저게 끝까지 내 옆에서 잘해주고 내 자식 잘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이 염려심이거든요. 그런데 보살님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믿고 맡겨놓고 의지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해줄 것은 정말 기도고 저놈이 기도하고 살도록 해주면 돼요. 그럼 스스로 바른 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벌써 지옥이 되어버려요. 오늘 전마들이 용돈, 그래 요번에는 한 30만 원 주겠지. 한 100만 원 안 주겠나? 100만 원 줄 거야. 그런데 아이고 어머니요 요번에 뭐 저 사람이 돈을 못 벌었어요. 10만 원 찍질. 니나 해라. 이래 돼버리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내가 먼저 예산하고 예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은 서운함이 그 속에 증폭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에 오는 서운한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 된다고. 그럼 나중에 내 새끼인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이거 없애는 방법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 볼 때 보면은 풍만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 성일세 덜구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를 해놔놓고 사람들이 그냥 쾅쾅 좀 밟아대면서 덜구 소리를 하잖아요. 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들고지 이하고 하잖아요. 네. 꽉꽉 밟아 나누는 거 그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다 갚아버리고 난 뒤에 그 속에 내가 혼자 앉았을 때도 내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나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을 다 떨쳐야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를 위하기 위해서 원결 맺힌 일을 하지 말고 자식을 볼 때도 착없이 자식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내 갈 길을 내가 스스로 부처님 앞에 복력을 지어서 닦아 나가면은 자식에 대한 미련 둘 것이 하나도 없다. 서운함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내가 결국 괴로워지고 그 괴로워진 만큼 원결이 차서 죽고 난 뒤에도 이런 내 자식 안 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원천이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새끼인데 잘못하면 후약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말고 그것도 지복이지.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 위한다고 마소 노름 그만해라 그랬잖아요. 순창제 출가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해주고도 또 해주고 해주고도 또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것도 차기들아 놔버려라.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차기들아 놓아버려라. 그러고 나는 나 없는 나의 삶을 살러 갈 때 그게 진실된 불자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상 우리 저 법화경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물하십시오.